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유산사업으로 추진했던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3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노조의 반발로 일부 시범 운영으로 바뀐 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관련 협의체를 꾸려 겨울방학 재실시를 목표로 논의에 나섭니다.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크게 오른 사료값에다 인건비 등 모든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냉방장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인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또 다른 유산사업으로 추진되던 수영 인프라 구축 사업은 소송 등의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제1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영과 다이빙 등 네 종목에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특히 국제대회 다이빙 메달리스트인 김수지 선수와 박태환 선수 이후 자유형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김우민 선수 등이 출전합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전국대회는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3년 만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중이 다시 들어오면서 응원하는 게 약간 옛날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또 다른 유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370억의 예산을 들여 남부대학교 안에 수영장과 스포츠 기념관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2년 전 행정안정부 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한 이 사업은 최근 설계 공모에 참가했다 탈락한 업체가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은 없었다며 1순위 업체와의 계약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2등 업체에서 이 신청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광주시. 이젠 유무형의 유산사업들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학에도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이 소통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시범 운영으로 변경된 가운데 교육청이 겨울방학 재실시를 목표로 논의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종사자 등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여름방학 중 유치원 120여 곳과 초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무상 제공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현장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마른 장마가 이어지더니 장마철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많고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6시간가량 동안 진도군과 신안, 영암 지역에서도 9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장맛비는 더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이 비구름대로 뒤덮여 있는 상태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특히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00mm고요. 남해안 지역은 150mm 이상입니다. 시원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돼지를 팔아도 축산 농민들에게는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장. 돼지고기를 사러 온 시민들이 가격만 물어보고 자리를 떠납니다.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지만 막상 구입하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의 경우 100g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돼지고기가 저희들이 늘 찾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모든 물가가 50% 30% 다 올라버리니까 이 시장 손님들이 10만 원, 20만 원 갖고 시장 오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축산 농민들의 표정도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인건비와 동물약품, 분뇨 처리비 등 모든 비용이 증가해 돼지를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뭐 한 마리 정도 키워봐야 지금 현재 시세로는 거의 현상 유지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더 떨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버텨봐야죠, 저는. 조만간 사료값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8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시간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고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해 7월 새벽 순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 운전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1단독 판사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긴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화려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 준비와 함께 박람회장의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Remember 2012 Sing Again 여수. 10년 전 박람회의 열기와 감동을 노래하는 숨은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박람회 1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열흘 동안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집니다. 여수 엑스포를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모아지고 있고 박람회 자원봉사자들도 뜻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이벤트를 통해 당시의 추억을 소환하고 앞으로 있을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후 활용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섬 세계박람회를 시민들에게 역량을 집중시키고 또 COP 33을 우리 남해안권 남진권과 함께 여수시로 위치하는 그런 큰 계기를 삼고자. 여수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기념행사의 최종 점검을 마쳤고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박람회 10주년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핫플레이스, 박람회장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과 분수, 화염, 레이저와 안개, 환상적인 연출로 오감을 만족시켰던 비고쇼가 새로운 콘텐츠를 장착하고 올해 공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특별전시가 20일 엑스포아트 갤러리에서 개막하고
박람회장 국제관에서는 10월 말까지 야시장이 운영되는 등 박람회장 곳곳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박람회가 이제 개최된 이후에 여수의 인프라가 온전히 이제 확립되었고 여수시가 장기적으로는 박람회장을 매개로 아이스 복합도시로서의 성장. 여수 세계박람회 10년, 남해안의 거점 도시 미양 여수가 엑스포의 열기와 감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닥 분수 등 인공 물놀이 시설의 수질 기준과 안전관리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바닥 분수나 실개천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남 지역 인공 물놀이 시설 97곳의 수질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기준에 충족할 때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기관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고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정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로 오히려 관람객의 외면을 받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경남 함양군의 사례를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종 민물고기를 전시하는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입니다. 수족관을 살펴보니 죽은 고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수족관 바닥에는 썩어가는 물고기도 보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바로바로 드러내야 되는데. 수족관 물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여과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족관의 물보다 뒤에 여과기의 물이 더 커야 되는데 뒤에 여과기는 없는 실정이라.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계획을 해갖고 기획을 해서. 또 다른 수족관, 모래무지가 표기된 수족관에는 엉뚱하게도 동자개가 들어있습니다. 전시한 물고기와 이름이 맞지 않은데 수족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오류가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붕어와 잉어, 메기를 전시하는 주요 수족관은 보수를 하지 못해 텅 비어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부실한 관리로 개장 초 하루 평균 200여 명이던 방문객은 최근 10분의 1 수준인 2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근의 함양곤충생태관, 2019년 1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여기 상주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군비 32억 원을 포함해 62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함양 토속어류생태관과 곤충생태관. 함양군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 관람객의 외면은 물론 아까운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 점검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3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44만 곳과 음식점 89만 곳, 수산물 유통업체 14만 곳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점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에 소비량과 수입량이 늘어나는 뱀장어와 미꾸라지, 쭈꾸미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66명 가운데 43%가 건설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열사병 예방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사업장별로 근무 환경에 맞는 충분한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교육청에 중등교사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조욱현 교육위원장은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최근 신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고 학교 관리자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 피해 교사가 신고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오는 20일 성고충상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마른 장마가 이어지더니 장마철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이 많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6시간가량 동안 진도군과 신안, 영암 지역에서도 9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비는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이 비구 구름대에 뒤덮여 있는 상태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특히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00mm고요. 남해안 지역은 150mm 이상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